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의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제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7월 달에 공청회를 통해 가지고 또 조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정부의 추진 방안은 이쪽으로 가겠다라는 뜻을 피력을 했는데요. 세금 얘기가 나오면 머리 아프신 분들도 많아지실 거고, 머리가 지끈거리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헷갈리는 부분도 많고요. 그래서 딱 5분만 투자해 가지고 이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마스터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구나 다 알아듣기 쉽도록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딱 5분만 한번 투자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양도소득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부터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정부가 2023년부터 상장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매기게 되는데요. 소액 주주들까지도 과세 대상으로 넓히는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연간 양도 차익에 대해서 2천만 원까지는 비과세, 세금을 떼지 않는다라는 부분으로 추진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럼 내가 2천만 원에 대한 주식 수익이 난다면 그때는 세금을 내지 않고, 대신 2천만 원에 넘어서는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게 되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금융 투자 소득에 대해 가지고 소득과 손실액을 합산해 가지고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 손익통산을 도입을 했고, 3년 범위 내 손실에 대해서는 이월 공제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2020년이다. 그럼 2020년, 21년, 22년이면 3년이죠. 이 3년에 대한 종합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손실이면 손실 이월 공제를 또 해주고, 여기에 대해서 수익이 났을 경우, 2천만이 넘는 수익이 났을 경우에만 세금을 내게 된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그 다음 년이 된다면 가장 오래된 순서부터 빼게 되는 그런 순차적으로 3년에 대한 범위 안에 부분을 계산을 해서 소득을 매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혜택도 정부가 하나 준비를 했는데, 바로 현행 0.25%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가지고 2022년과 2023년 2년 동안 총 0.1%포인트를 인하를 해주겠다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자, 양도소득세가 최저가 20%가 시작됩니다. 근데 거기에 증권거래세를 0.1%를 제해주겠다. 크게 와닿지는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주식 양도소득이 3억 원 이하일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데요. 20%에 대해서 세금을 떼는 부분이고요. 3억 원을 초과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6천만 원까지는 이 3억 원 이하일 때 맥시멈이 되죠.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25%에 대한 세금을 매기겠다. 그래서 이 2단계에 대한 과세로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국내 상장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2천만 원에 대한 부분으로 진행을 하고, 대신에 해외 주식 또는 비상장 주식 채권 파생상품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250만 원 공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양도소득세를 이제 매기게 되게 되니까 일부 댓글 또는 일부 게시판에서는 이제부터는 해외 주식을 할 때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해외 주식도 세금을 많이 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전되는 부분은 제가 판단했을 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예시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번 예시인데요. A라는 주식, 주당 5만 원짜리를 우리가 2천주로 보유를 했습니다. 그러면 1억이라는 금액을 보유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거기에 주당 7만 원에 대한 40%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익 실현을 했습니다. 40% 수익이 났으니까 1억 4천만 원이 되겠죠. 그럼 이 4천만 원에 대한 수익을 어떤 식으로 세금을 내느냐? 일단은 2천만 원에 대해서는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고요. 대신 나머지 2천만 원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과세를 하는데, 3억 원 이하에 대한 수익이 2천만 원이니까 2천만 원에 대해서 20%에 대한 부분을 과세를 하게 되면 세금은 400만 원을 양도소득세로 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2번 케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라는 주식을 2,000주를 보유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7을 보유하고 있는데, 자, 20%의 수익이 나서 1억 2천만 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1억 2천만 원의 수익이 났는데요. 2천만 원의 수익이 났기 때문에 2천만 원까지 비과세 대상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0.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어렵게 들어갑니다, 이제. 자, A라는 주식이 2,000주를 보유를 하고 있고, 그래서 1억이란 금액이 있는데, 자, 주당 6만 원으로 20%로 수익 실현했습니다. 그래서 1억 2천만 원이 됐고요. 자, 거기에서 우리가 B라는 주식을 또 2,400주를 보유를 했어요. 그래서 1억 2천만 원을 또 샀습니다.
자, 거기에 근데 주당 3만 원으로 40% 손실을 봐가지고 4,800만 원을 잃었어요. 7,200만 원이 결과적으로 됐습니다. 자, 그러면 2,000만 원은 수익이 났지만 나머지 4,800만 원은 손실이 났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번 한 연도에 내가 2,800만 원을 손실을 봤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는 이월 공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 다음 연도에 내가 마이너스 2,800만 원으로 시작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 연도에도 또다시 4,8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나야지만 세금을 내게 되겠죠. 왜냐하면 2,800만 원에 대해서 손실을 보고 넘어왔기 때문에 이월 공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다음 케이스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건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자, A라는 주식을 또 1억치를 보유를 했어요. 2,000주를. 거기에 주당 25만 원이 됐습니다. 드림이 이루어졌죠. 500%를 수익 실현했어요. 1억치를 샀는데 5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때요? 4억이 다내 돈이죠. 하지만 지금은 이제 세제가 개편되면 어떤 식으로 되느냐? 일단 2천만 원은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4억에 대해서 2천만 원을 뺍니다. 그럼 3억 8천만 원이 남게 되는데 이 3억 8천만 원에 대한 과세만을 진행이 되겠고요. 대신에 3억 원까지에 대한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바로 6천만 원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 6천만 원을 적용을 하고 나머지 그럼 3억 8천만 원 중에 또 8천만 원이 남게 되죠. 그럼 이 8천만 원에 대해서는 3억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25%에 대한 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25%에 대한 세율이 적용이 되면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8천만 25%니까 약 2천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이 6천만 원과 2천만 원을 더해서 나는 세금을 8천만 원 내게 됩니다. 그래서 수익이 직접적으로 4억이 났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세금은 바로 8천만 원을 내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내가 직접적으로 가져가는 돈은 3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양도소득세 또 막상 공부를 해보면 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뭐 여러 가지에 대한 수정할 사항이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2023년도에 진행이 된다니까요. 그 전에 미리 이런 세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난 다음에 좀더 진행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좀더 쉽게 접근하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면서 오늘은 양도소득세 주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